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영화전 게 박태호 프로듀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소라입니다. 올 한 해 한국 영화가 해외 시장에서 14.9%라는 큰 폭의 매출 성장세를 보였다는 소식입니다. 전체 수출액의 6,700만 달러, 한화로 약 68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 예, 예. 네. 그리고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권이 가장 높은 전열을 보였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네. 예, 예. 앞으로는 세계 곳곳으로 진출하지 않을까 하는 반가운 희망을 가져보면서 오늘 연예가 중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생민 씨가 준비하셨죠? 네. 개성파 아나운서 KBS 황정민 아나운서가 12월에 신부가 됐습니다. 황정민 아나운서의 아름다운 모습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역시 결혼 소식입니다. 메이저리그의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가 하와이에서 결혼식을 올린 데 이어서 한국에 와서 많은 하객들을 모아놓고 피로연을 가졌습니다. 새신랑 박찬호 선수의 결혼식부터 피로연까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또 결혼식 소식입니다. 자, 황정민 아나운서가 결혼식을 올리던 그날 1시간 간격으로 결혼을 한 또 다른 스타가 있습니다. 탤런트 최정환 씨인데요.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인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흰 눈 같은 순백색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름다운 12월의 신부가 된 최정환 씨와 미녀의 마음을 단숨에 빼앗고 드디어 그녀의 한남자가 된 멋진 신랑 김상철 씨의 행복한 결혼식이 바로 어제 있었습니다. 미소가 아름다운 탤런트 최정환 씨의 결혼식이 펼쳐질 홀 앞인데요. 입구에는 웨딩 사진 속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 그래서 제가 여러 동료들 대신해서 대표로 참석을 했어요. 아마 잘 살 겁니다. 그래, 잘 살아. 오래오래 살아. 나는 그저 오래 살아라는 일밖에 할 게 없다. 되게 부럽네요. 그렇고 멋있는 신랑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오래오래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나 대신하면서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따뜻한 결실을 맺게 돼서 참 축하드려요. 정원 씨,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동료 연기자인 한지민, 윤소희, 김은지 씨가 피크피 드레스를 입고 들러리로 결혼식 시작을 멋지게 꾸며줬습니다. 제가 결혼하는 것처럼 떨리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신랑 입장. 사회자의 입장 구령에 씩씩하게 걸어들어오는 신랑. 최정환 씨는요, 그 뒤를 이어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을 하는 동안 미소를 띄우면서 인사를 하는 여유를 보였습니다. 예식이 시작되자 조금 긴장한 듯 보이죠? 어느 남자가 최정환 씨의 마음을 훔쳐갔을까 궁금했거든요. 바로 오늘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와, 정말 미남이십니다. 아니, 두 분이 너무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좀 신랑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분인지. 네. 일단은 젊고 건강하고 저 사랑하는 그런 남자예요. 그리고 아웃코스가 한 신랑 김상철 씨는요, 대학 시절 쇼트트랙 선수 동계올림픽에서도 활약을 했던 건실한 청년입니다. 김상철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만나서 얼마나 연애를 하신 거예요? 올해 초에 이제 오빠를 알게 됐고요. 친구 생일 파티에서 만났어요. 내 신부감으로 딱 콕 찍은 이유가 있다면요? 그런 성격이나 모든 게 저랑 취미생활도 비슷하고 그래서 100일 정도 좀 넘어서 제가 프로포즈 했습니다. 아, 100일 정도 넘어서? 100일 만에 결혼을 결심한 최정환 씨 커플. 사진 촬영에 능숙한 최정환 씨에 비해서 신랑은 좀 무척 쑥스러움을 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두 분 너무도 사랑스러워 보이죠? 나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지? 그게 보여? 어머! 자, 앞으로 어떤 아내가 되겠다, 어떤 남편이 되겠다,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공약 한번 내걸죠. 좀 지혜로운 아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조를 잘 할 수 있도록 네. 예. 지금 마음이 항상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항상 정환이 입장에 서서도 많이 생각하고 서로 대화를 많이 하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최정환 씨, 지금요, 연예가 중계 스튜디오에서 이소라 씨가 특히나 더 부러운 눈빛으로 신경을 보시거든요. 네.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언제쯤 이 양봉이 없어질까요? 제주에도 참 많은 언니님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기다려주다가는 저도 힘들 것 같아서 먼저 갈게요. 제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 많이 봐주시고요. 그래서 부러워서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최정환 씨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뮤지컬 배우 조성은 씨가 축가를 불러줬습니다. 들러리로선 여배우들 감미로운 축가에 축 빠져 있습니다. 결혼식 내내 미소를 보이던 최정환 씨도 축가 들으면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는데요. 동국대 선후배 연기자들과 또 동료들의 축복 속에서 웨딩 마치를 올린 최정환 씨.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에 부럽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잘 살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최정한 김상철 씨 결혼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행복한 모습으로 많은 분들의 부러움을 사는 부부가 됐으면 합니다. 네, 축하드려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가 아름다운 여인 박미애 씨를 신부로 맞았습니다. 하와이 결혼식에서부터 한국에서 열린 프로 현장 모습까지 자세히 담아봤습니다. 지난 11일이었죠. 서울의 한 호텔에서 박찬호 씨의 결혼식 피로연 및 백생기념 사은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박수가 치료받으며 입장하는 두 사람 편한 웃음 속에서 행복한 모습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반갑고 좋은 분들 앞에 있으니까 미래가 자신감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비록 결혼식 장소는 이국말리 하와이였지만 한가지 대신요. 결혼식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했는데요. 오징어예요. 네. 자, 길잡이는 부담이 없는 얼굴이어야 한다며 탤런트 박상원 씨가 맡았고요. 한미 문지방을 넘어서는 마지막 순간 미국에는 바가지가 없어서 박이라고 쓴 종이컵에 아.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정겨운 모습이죠? 네. 미소라고 냉장이다. 그래서 요리장사 도배우고 있는지 원래 그 이상형이 간장이래요. 아. 간장인데 맨 앞에 된장이 있어. 자, 여기서 잠깐 박찬호 씨 부부의 사랑 표현법에 대해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추운 겨울 짜먹는 분들 마음 많이 상하실 텐데요. 키스! 부러워요. 네, 거기다가 하늘에서 맺어준 듯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의 브루스. 남들이 그럴 볼까 귓속말을 오가는 두 사람. 이날 행사에는 박찬호 씨의 전 현직 야구 동료를 비롯해 연예계 지인들이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었는데요. 이분들 빠질 수 없겠죠? 사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만약에 두 명을 기대하는 이분들이 의형제라고 합니다. 이쪽은 박사관이라고 93년도요. 자, 94년도 정답입니다. 열심히 분주히 뛰어다니며 박찬호 씨 커플을 위해서 멋진 이벤트를 진행해 주셨는데요. 박찬호 선수 연봉이 1,500만 원입니다. 하나로 약 145만 원입니다.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얼마 있을 것 같아요? 잘 몰라요. 알면 큰일 나시니까요. 꿈 아가씨까지 함께 했습니다. 백년가학을 맺게 된 두 사람, 이제는 늘 함께 있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따나 월동 준비를 하셨더군요. 결혼 축하합니다. 아이고, 네. 결혼 축하합니다. KBS 아나운서 홍정구 씨가 드디어 짝을 찾아 결혼을 믿습니다. 동공 숨겨온 신랑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행복한 출발을 했습니다. 바로 어제죠. 명동성당에서 홍정구 씨가 백년가약을 맺었는데요. 네, 평소에는 단아한 모습을 보여준 황정민 씨 웨딩드레스를 입고 축복하는 모습, 당당한 그녀와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그냥 되게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우리 신랑의 가장 큰 자랑? 자랑은 유머 감각이랄까.